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. 도대체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. 그래도 방회장 집으로 일을 하러 가신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.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. 동생까지 이제는 불러들여서 저를 압박하고 있다고요. 방 회장이 3년 전에 회장님의 거처를 다른 요양으로 옮겼습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죠. 3년 전에 회장님을 빼오지 못한 것이 아니 됩니다. 아니 그럼 이제는 어떻게 회장님 계신 곳을 알아냅니까? 또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요. 아가씨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겐 행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네? 확실한 볼모를 잡는다면 방회장 성격에 회장님을 찾아가 다시 유서를 쓰라고 협박할 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? 하지만 우리 동희가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? 회사 차지하자고 저희 형과 형수까지 없애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보낸 인간 아닙니까? 오죽했으면 회장님께서 그 어린 아가씨를 제게 맡기셨겠습니까? 전 절대 그렇게는 못합니다.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. 이번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회장님을 구출해 와야 합니다.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? 무려 20년입니다. 20년이요. 20년간 지혜미를 가둬놓고 조카 사망 신고를 해놓은 이런 불효 막심한 인간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?